배우 이병헌이 박정민, 김태리, 김고은 등 함께 호흡을 맞춘 젊은 충무로 대세들의 특징으로 대범함을 꼽았다. 이병헌은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개봉을 앞둔 4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. 김은숙 작가가 집필하는 신작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캐스팅돼 배우 김태리와 호흡을 맞추는 이병헌은 촬영을 시작했다. 며칠 안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. 이병헌은 김태리 박정민도 그렇고 협류해서 같이 한 김고은도 그렇고 요즘 눈여겨보는 젊은 배우들이 있지 않나. 다르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대범함 같다고 말했다. 이병헌은 어느 상황에서도 철지 않는다. 평소에는 아주 일바르고 선배 앞에서 어려워하더라도 카메라 앞에서는 자기가 하려는 걸 딱 보여주는 대범함이 있더라라며 저희 어렸을 때와 다르다. 멋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. 그것만이 내 세상은 한물간 전직 복서 조화가 17년 만에 헤어진 엄마 인수,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를 만나 벌어지는 일을 담은 휴먼 드라마다. 이병헌은 주먹 말곤 믿을 게 없지만 그마저도 신통치 않은 퇴물 복서로 분해 동생 진태 역 박정민과 호흡을 맞췄다. 영화는 오는 17일 개봉을 앞두었다.